IBM,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중국에서 짐 싼다. 짐 싸서 어디로 가? 인도로 가, 인도로. 인도로 간다고, 다. 올해 줄줄이, 줄줄이 중국에서 짐 싸는 빅테크. IBM, 중국 내 연구개발 R&D 부서 폐쇄. 1000명 해고. 그리고 나가 간다. 마이크로소프트 중국 내 직원 800명 근무지 이전 제안을 해놓고. 테슬라 영업, 서비스, 생산직 전 영역에서 직원 감축. 애플 아이폰 16, 그러니까 그 프래그십 모델 중국 외 인도에서 생산. 인도로 가는 거야, 이제 다. 지금 미국 중국의 갈등 때문에 등 터지는 빅테크들은 어디로 가? 지금 딴 데로 가는 거야, 지금.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기본이고, 이거는 기본이고. 집중해서 들어야 돼. 이거 봐야 돼, 이거! 이런 거 봐야지, 이런 거. 이게 중요한 거지. 엔비디아도 꽂혔다. LG전자 뛰어든 AI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액체냉각. 봤지? 이런 거야. 제가 얘기한 게 이런 게 나오는 거야. LG전자 액체 냉각 솔루션 상용화 추진. AI 데이터 센터 열관리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십도 추진하고 있다. 뭐가? LG전자가. 근데 LG전자를 사라는 게 아니야. 내가 보고 싶은 것은 액체 냉각, 액침 냉각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요? 이해되면 하트 눌러줘. 이해되면 하트 눌러줘. 이 서버에 대한 열 관리를 엄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거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읽어봐야 돼. 읽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비전도성 오일 이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거 제가 찾아드릴게. 제가 찾아드릴 테니까 빅스노우볼 구독해놔. 빅스노우볼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잖아요. 지금은 액체냉각과 액침냉각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순환 펌프 뭐 이런 거를 그거는 나중에 해도 돼. 그건 나중에 해도 돼. 그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긴 하는데요. 그건 나중에 해도 돼. 핵심을 우리는 찾아야지. 이게 핵심을 찾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액체 냉각을 왜 해? 서버의 열 관리. 열 나는 거 왜? 열 많이 나면은 열 식히면 되는 거잖아. 불안 나면 되잖아. 근데요, 이 기판이 타버려. 기판이 타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유리 기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서버 전력의 40%를 열 다운 시키는 데에 전력을 쓰고 있어. 지금 이 전력 끌어올려고 전력 선서부터 변압기, 변전기 뭐 이런 것들, 전력 시스템 관련되어 있는 일렉트릭들 회사 많이 올라왔잖아. 수익도 많이 나고. 전력 장비 시설에 대한 교체 주기도 일어나고. 맞죠? 이제 이해가 되죠? 우리가 어떤 식으로 9월달, 10월달에 빅테크 아니면 IT에 대한 부분을 추적해야 될지. 저는 자율주행 뭐 이런 거보다도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이 다리 긁지 마시고. 그냥 내 다리 긁어. 내 다리를 긁어야지 자꾸 남이 다리를 긁으냐고. 되지도 않는 거, 지금. 그리고 감도 오지도 않는데. 이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 하면은 옛날에 다 했지. 내가 그렇게 HBM 얘기했을 때 HBM 했어요? SK 하이닉스 이게 8만원대, 내가 16만 닉스 갑니다. 이거 더블 갑니다. 지금 HBM이 일반 D램에 몇배 비싸? 5배 비싸고 수익은 10배 난다. 일반 D램보다. 그리고 지금 SK하이닉스가 HBM이 올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는 삼성전자가 못 따라올 정도가 됐다. 그게 지금 다 들여맞았잖아. 그렇죠? 이제는 삼성전자도 가야지. 인생사 세옹지마. 인간사가 세옹지마야, 인간사. 높은 곳이 있으면 낮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으면 높은 곳도 있는 거야. 제 얘기가 이해돼? 진짜요. 지금 집중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서 그래. 뭐, 액체난가 이거 다 필요 없이요. 아유, 진짜. 내 얘기를 잘 들어야 돼. 여기 계시는 구독자님들은 이 로드맵을 짜야 돼. 9월달에 어떻게 로드맵을 짤 건데. 그거를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봐봐. 자, AI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는 탄소 중립의 적, 왜 탄소 중립의 적이야?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많이 소비하니까. 그치요? 자, 봐봐. HBM 전력 소모 문제 공급 축소 우려. 어? 이거 뭐야, 이게? HBM이 전력 소모 문제가 생긴 거야? 이게요, 미친다, 진짜. HBM이 구조상 전력 효율 개선이 쉽지 않다. 빨리 생각을 해봐봐. HBM이 구조상 전력 효율 개선을 하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HBM은 전력 소모가 무지하게 센 거야. 그쵸? 아직도 이해를 못하네, 진짜. 전기 먹는 하마, AI 데이터 센터, 전력 소모의 20%는 메모리인데, 이 메모리 HBM 쓰잖아. HBM이 전력 효율 개선이 어렵대. 쭉 읽어봐야 되지. 이거 기가 막히죠? 아, 지금 여기 황금 형님이 들어오셨으면 아주 좋아할 텐데, 이거. 아, 이런 거 진짜 천상 불타기 형님이 들어오셨으면 이거, 야, 어떻게 이런 걸 알았냐, 씨. 막 그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이게 뭐 채팅이 돼야 오래래 먹지, 진짜. 자, 이거 봐봐봐. 보여요, 지금? SK 하이닉스 고객사와 CS
CXL 인증, CXL 2.0 인증 중, CXL 컨트롤러 개발 착수. CXL이 뭐야? Compute Express Link. 많이 들어봤지? Compute Express Link. 이거 누가 먼저 했어? 삼성전자. 이해돼요? 삼성전자가 HBM 뒤로 밀려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었어? 안 되니까 뭐 했어? CXL 했잖아. 그럼 CXL을 SK 하이닉스가 지금 하는 거야. 그럼 CXL 관련되어 있는 주식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그러면 지금 서버 냉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전력 소비에 대한 여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HBM도 쓰지만 CXL을 더 쓸 수 있는 거잖아. 가능해요. 제가요 SK 하이닉스 HBM 얘기하면서 8만원대 16만원 간다고 얘기했을 때 HBM 뭐여? 이렇게 얘기했어. HBM 그거 DRAM 중에서 요만큼 캐파 차지하는데 이걸로 어떻게? 근데 그 HBM이 이렇게 커졌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CXL은 이르다고. 지금은 삼성전자를 할 게 아니라 SK하이닉스를 해야지 SK하이닉스 HBM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할 거고 그게 지금 화두니까. 근데 제가 지금 뭐라 그래? 제가 지난달서부터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HBM을 보는 사람은 늦은 사람들이야. 그걸 왜 지금 보냐고. SK하이닉스 8만원대 보지. 지금 HBM을 또 얘기한다는 건 고루하잖아. 근데 CXL이 그 전에 나왔는데 이 CXL은 그때는 긴가 민가 한겨 뭐야 모르겠다라는 얘기지. 그죠? 이제는 확실하게 이 로드맵이 짜지잖아. 그러면은 지금 나오는 게 CXL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타이밍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HBM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CXL을 얘기해야지. 그러면 CXL은 예전에 CX를 했었는데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비교를 해줄게. 에이 HBM, DRAM 요건데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럼 지금 뭘 사야 돼? 삼성전자를 사야지. 이해돼요? 이해되면 100점! 아 정말 진짜. 반도체 고점 우려는 시기상조. 지금 봐봐봐. CPU가 여기부터 있잖아 이제. 옛날에는 이게 메모리가 이 가운데에 있어. 옛날에는 여기가 CPU고 여기가 메모리지. 여기가 DRAM, 뭐 SSD 메모리. 이게 메모리였지. 뒤집어졌어 이제. 이 CPU가 밖으로 밀려나가고 메모리를 공동으로 사용해. 메모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뭐예요? CXL이 기본이잖아. 그죠? 정보화 고대역폭으로 정보화 고속도로 고대역폭으로 늘려주는 거고 CXL1과 1.0과 CXL2.0은 뭐가 달라? 공유를 더 하잖아 지금. 그거 다 지금 빅스노우홀에 있어. 이런 것이 중요한 거야.